안녕하십니까. 수학 발표를 맡게 될 김성엽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적분에 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그 세부적으로는 첫 번째로 적분이란, 두 번째로 미분과 적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로 적분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네 번째로 다변수 함수의 적분이 무엇이 있는가에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분이란, 함수의 적분을 미적분학의 가장 중요한 연산 중의 하나로서 1변수 함수의 적분은 넓이와 부피를 계산하는데 사용되고 또한 두개 이상의 변수를 가진 함수의 적분과 곡선 위의 선적분, 곡면 위의 면적분 역시 여러 과학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분과 적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미분은 순간의 변화를 의미하고 보통 수학에서 문제를 보면 기울기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기울기 어떤 점에서의 변화를 나타내므로 사용합니다. 적분은 넓이라고 생각하고 적분이 쌀적 나눌 분을 써서 나눈 거를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둘의 차이점은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서로 역연산 관계라고 많이 말하며 미분한 함수를 적분하면 원래 함수가 나오고 적분한 함수를 미분하면 원래 함수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적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적분은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부정적분 결과 나온 x식에 구체적인 x의 값을 대입하여 계산된 상수로 표현됩니다. 이때 지정된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라면 부정적분의 관계식이 f(x)라고 할때 fb 빼기 fa가 됩니다.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함수 fx의 부정적분은 미분을 알 fx가 되는 함수입니다. 정적분의 공식으로는 인테그랄 ab fx dx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ba fx dx, 인테그랄 AB FX DX는 인테그랄 AC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CB FX DX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테그랄 GA GB FX DX는 인테그랄 AB F GT G 프라임 T DT입니다. 부정적분의 정의 공식은 F 프라임 X는 아니, 대문자 F 프라임 X는 소문자 FX에 이제 역관계로 FX 플러스 C는 인테그랄 FX DX가 됩니다. 네 번째로 다변수 함수의 적분이란 무엇인가? 독립 변수가 일단 두개 이상의 함수를 적분한 것을 말하며, 즉 입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를 뜻합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증명을 제임스 그레고리가 발표했고, 아이작 베로우는 더욱 일반적인 경우를 증명했습니다. 이후 아이작 베로우의 제자인 아이작 뉴턴과 독일의 라이프 니츠가 미적분학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의 증명은 어떻게 되는가? 오른쪽 사진을 보는 것처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 증명은 함수 f의 미분의 정의를 바로 적용합니다. 두 번째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의 증명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오른쪽 사진을 보면 함수 g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이렇게 성립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삼각함수에 대한 적분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사인 x를 이제 적분을 하면 화살표 방향대로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며, 이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또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 또 여기서 적분을 한다면 코사인 x, 여기서 또 적분하면 아까처럼 사인 x가 나오게 됩니다.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 m n이 2일 때에 대한 적분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일 때 사인 제곱 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인테그랄 2분의 1 빼기 코사인 2x dx는 2분의 x 빼기 4분의 4 사인 2x 플러스 c가 되고 코사인은 코사인 제곱 x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 인테그랄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 dx는 2분의 x 플러스 4분의 사인 2x 플러스 c가 됩니다. 이제 사인 mn이 3일 때에 대한 적분 풀이를 하면 사인일 때 인테그랄 사인 3 세제곱 x dx는 인테그랄 사인 제곱 x 곱하기 사인 x dx는 인테그랄 1 빼기 코사인 제곱 x 사인 x dx 코사인으로는 인테그랄 코사인 세제곱 x dx는 인테그랄 코사인 제곱 x 곱하기 코사인 x dx는 인테그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코사인 x dx가 됩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